3주 전 6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쓰러져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 안에서 20분 넘게 허비했습니다. 네, 구조대원 분한테 이거 왜 출발을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간신히 받아주는 대학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 빠르게 대처해 수술하지 못하면 80에서 90%가 사망하는 초응급 질환입니다. 어떤 시도도 못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 강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응급실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8살 아이는 두 달 전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어디 아팠는데? 여기. 지금은? 근데 지금 여기로 옮겨졌어요. 2월 21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일 아침 갑자기 수술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던 때였습니다. 수술이 다 안 되세요. 그래서 이번 일정은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보세요? 네. 아직도 수술할 병원을 못 찾았습니다. 진짜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니 하겠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마음 진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또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7명, 한국은 2.6명입니다. 이건 한의사까지 더한 숫자인데 한의사를 빼면 2.1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 많은 연구들은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KDI,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네 곳의 연구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뒤인 2030년, 4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라고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2만 2천 명, 2만 6천여 명, 2만 8천여 명. 연구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갈수록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OECD 나라들 중 가장 많습니다. 뼈 빠지게, 그러니까 몸을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고 거기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단순 비교하면 일단 안 된다는 거죠. 정부는 반박합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그럼 의사를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2천 명을 늘리면 한꺼번에 65%를 늘리는 셈입니다. 4명의 연구자들 가운데 한 명은 2천 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세 연구자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750명, 1000명을 제시했습니다. 한꺼번에 큰 수를 증원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의 문제점, 또 수련 현장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요즘도 시신 구하기 어려워 의대생들이 10명 이상 달라붙어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준비 없이 갑자기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여론은 의사들 편이 아닙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2천 명 증원이 35%, 2천 명 이상 증원이 23%, 2천 명 미만 증원이 31%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은 물론 의료 수가 개혁, 종합병원 구조 개편,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비대면 진료 추진, PA 간호사 업무 법제화 검토까지 수많은 개혁안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총선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색을 맞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강경 대치 속에 환자들은 또 볼모로 내몰렸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는 수술 지연 348건, 진료 취소 88건 등 모두 5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병과 싸움을 이기겠다는 투병 의지가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 잘하다 갑자기 수술이 다 연기됐다. 그럼 절망감을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그 상황에 자포자기 해버리면 가족까지 이제 겨우 같이 힘을 합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망감들이 많을 수도 없죠.